소프트 디자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실제로 그 에비타가 연구인이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문제가 있어 쭉 펼쳤거든요. 무상 교육이라든가 뭐 병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써서 그렇죠. 그리고 게다가 미국은 이 작품의 가장 유명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 권력을 갖게 된 거는 대중들을 위해서 뭔가 더 힘을 쓰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다. 그 비밀이 바로 다음 곡이 작품이 있는데요. 오페라의 위령은 팬텀은 사실 카리스마 있고 모든 보통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음악가이자 작곡가이자 건축가이자 과학자이자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는 뵐 때부터 일그러진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이야기를 조금 구성도 좀 있는다거나 좀 뭔가 숨겨놓는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아요. 그래서